서른이 막 지날 무렵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. 갈고 닦은 영업 실력을 발휘해 백화점에서 수입 소파를 판매. 성공은 밀물처럼 들어왔답니다. 불과 1년 만에 백화점 13곳에 입점할 정도였는데요. 백화점에서 매출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입점이 되거든요. 한 달 만에 이제 가점에 들어가 입점이 돼 있고 그 점차점차 벌려왔고 13개 백화점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스타 중에 스타가 됐었죠. 그리고 또 장사도 또 잘 됐고요. 그때 당시에. 예. 하지만 성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. 외환위기의 타격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.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. 그에게 남은 건 실패의 그림자 그리고 8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. 아주 깜깜한 터널이잖아요. 가도 가도 빛은 안 보이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. 며칠.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했죠. 보험이 한 3억 정도 나오죠. 내가 죽으면 3억 정도 나오더라고. 내가 따져보니까. 비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. 저는. 비 오는 날이 저는 죽는 날이었거든요.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철식 씨.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도 비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 비만 오기만 했는데 비가 안 와요. 어이 미치겠어. 죽는다고 그때 한편은 또 생각하고 그래. 죽는다고 결심한다면 미친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. 근데 진짜 미치겠어요. 참 바보 같은 생각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. 지금 생각하면 고맙죠. 하느님이 그래도 아직도 나를 안 버리셨구나. 이런 생각이 들죠. 결국 죽을 각오로 다시 일어선 철식 씨. 아내와 함께 가구점을 차렸지만 저쪽 브랜드가 훨씬 더 싼데? 그 사이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그 틈에 끼어들 수도 없었답니다. 여보, 재고가 너무 많아서 더 놓을 자리도 없어요. 재고로 남기거나 싼값에 파는 법은 어떻게 해도 손해였죠. 그 시장에 딱 나가서 많이 팔려야 되는데 또 안 팔려. 그럼 재고 부담 내가 고스란히 또 안 팔아야 되죠.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많습니다. 참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. 이러면 진짜 다시 또 망하겠구나.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자.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기회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습니다. 요즘 쇼파 에이스 때문에 골치야. 거래처의 고민이 발단이었죠. 현장에서 고치면 안 될까요? 소파 수리를 위해 고객 집과 창고, 공장을 수차례 이동,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 과정을 확 줄여 현장에서 바로 고친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았죠. 멀쩡한 소파로 뭐 하는 거예요? 전자제품도 방문 수리하는데 소파라고 못할 거 없잖아. 소파 방문 보수라는 틈새 시장을 개척한 철식 씨. 만약에 그 거래처에서 30만 원이 드는데 너를 10만 원 받고 이거 되겠냐. 그리고 그래서 뭐 얼마 된다고 AS권이 뭐 얼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받죠. 그러니까 너 혼자 먹고 살아라. 근데 지금 이렇게 될지는 몰랐지. 남이 등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잖아요. 만족도도 넓고. 아 이거다 나름. 이거야말로 내가 갈 길인 것 같다.